잉여맨 로블록스. 이곳은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메타버스 게임에 접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이 뭘까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은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에 핵연료 물질을 말합니다. 다 사용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이쪽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습식 저장조? 코라한테 한번 설명을 받아보죠. 습식 저장조. 습식 저장은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 수조에 넣어서 식히는 것을 말해. 뭐 어떻게 식힌다는 거지? 뭐야? 뭘 꺼내왔어요? 그걸 식히면서 옮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가 습식 저장조고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시간이 지나 방사능이 줄어든 핵연료는 배나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중간 저장 시설로 운반해. 자, 트럭을 타고. 야, 멋있다. 야, 양옆에 검정 차량들이 호위하면서 이걸 이동시키는 것 같죠? 진짜 중요한 거긴 하나 보다. 이게 막 넘어지고 막 여기가 흘리면 안 됩니다. 난리 나요, 진짜. 잉여맨, 여기는 레이니가 기다리고 있네요. 트럭으로 운반한 사용 후 핵연료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운반 전용 선박에 실어보자. 내가 가져온 이 핵연료를 이제 이 배에다 실어달라는 거죠? 오케이. 약간 인형 뽑기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아, 이동시켜서. 오. 여기다가 배 안에다가 싣는 거죠? 선박에다가. 야, 배에다 다 실었다. 안전하게. 이제 배를 운전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조심히 운전해야겠죠? 이것을 저쪽 반대쪽 여기다 옮겨주면 되겠구만. 이게 뭐죠? 점프맵이 있냐?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점프맵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겠네 이거. 여긴가? 됐다. 이 트럭으로 다시 실고 가야겠죠? 잘하죠? 자, 이제 트럭을 타고 안전하게 옮겨볼까요? 중간 저장 시설에다가 30km를 준수해주세요. 30km 넘으면 안 되는 건가? 와, 근데 진짜 실제로 30km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와, 진짜 조심스럽게 가는 거다. 그러면은 정말 신중하게 가는 거다. 중간 저장 시설. 중간 저장은 원자력 발전소에 생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또한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사용 후 핵연료를 감사 인원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 검사하고 있네. 야, 꼼꼼한데? 이제 이 친구들이 검사하고 이거는 안전해! 라고 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놔주는 거죠. 검사가 완료되면 이쪽으로 놓는 거지. 검사했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뭐야? 와, 얼마나 이거 꼼꼼하게 하는 거야? 볼까요? 포장이 포장 건물이래요. 사용 후 핵연료를 포장 건물에서 처분 용기로 옮겨. 또 옮겨! 그리고 처분 용기를 이중으로 밀봉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포장 건물 내 승강기 이용하여 무려 500m 지하를 내려가서 수직 터널을 지나서 주 터널에 도착해. 와, 500m 지하까지 내려간다고? 여기다가 여기 그거구나. 야, 여기다가 또 밀봉한 거죠? 와, 대단한데? 여긴 또 뭐야? 이거죠, 아까 밀봉해가지고 또 차에 실은 모습? 주 터널에 도착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 트럭에 옮겨 싣고 터널에 따라 정해진 처분공에 도착해. 됐다. 오케이, 됐다. 와, 됐어. 자, 먼저 처분공에 사용한 핵연료를 묻어. 오, 이쪽으로 벤토나이트를 어느 정도 채우고. 오, 그러네요. 벤토나이트 같은 거, 뭐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묻어준다. 와, 이렇게 깊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관하는구나. 꼼꼼하게 지하 500m까지 내려가서 저장을 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고준이 메타버스 세상을 다 둘러봤는데 이번에는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이 체험맵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맵은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들어가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뿅. 좋아요. 자, 이번에 한국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이 메타버스 체험맵에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고준이는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 즉 사용 후 방사능 함유량을 높은 걸 고준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여기 들어온 중저준위는 뭘까요? 아시는 분? 구독자분들?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중저준위는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뭐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미량의 방사능을 해도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땅속에 묻나요? 비슷했는데요? 나쁜 사람한테 던져요? 바다에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숲에다 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집 창고에다가 둘까? 자, 여러분들이 말한 건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이곳이 처리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간단한 대피 훈련이 있겠습니다. 킹이맨. 자, 모두 또 오셨네요. 자, 이제 지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진 시작. 자, 지진이 이제 발생됐는데요. 빨리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책상 밑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왔을 때 지금 대피를 하는 거예요. 대피해. 모든 직원은 가까운 계단을. 와, 건물이 무너졌어. 헐. 자, 이제 옥외 대피소로 움직이세요. 자, 방금 종료했어요. 이제 화재 훈련을 시작해 볼 거예요. 공간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화기를 획득한 다음에 불을 끄시길 바래요. 소화기를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그쵸, 이거는 당연하죠. 소화기 획득했고, 자, 이제 불을 찾아, 흩어져서 찾으라고. 어디야, 어디? 불. 불이야! 그래! 여기야, 얘들아! 여기야, 불 났어, 여기! 컴퓨터에 불이 난 것 같은데? 안전핀 뽑고, 불이 난 방향으로 분사! 대피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죠. 중저전이 방사성 폐기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쪽은 뭐냐면 인수처분검사시설이에요. 각각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인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시설입니다. 체험 안내, 인수검사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무게를 확인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육안검사. 오,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뭐 CCTV로 보내요, 육안검사.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하는 모습이네요. 오염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 맞죠? 엑스선 검사까지. 야, 이 드럼을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꼼꼼하게 한다고? 야, 여기 옆에 친구가 육안으로 보고 있어요. 압축 강도, 압축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 같아요. 잘 포장이 되었는지 압축 강도를 보고 있는 거 같죠? 자, 이렇게 모든 운영 요원들이 검사를 마치면 10cm의 콘크리트 용기에 이 드럼들이 당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뚜껑을 딱 덮고 트럭에 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럭에 싣고 공굴 처분 시설인 1단계 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에다가 콘크리트 용기를 싣고요, 들어갑니다. 자, 모두들 자동차에 타세요. 우후! 한 친구는 하늘로 날아간 것 같아요. 와, 동굴 깊이 봐요, 이거.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너무 깊어. 도착. 자, 우리 안전을 위해서 방호복을 입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콘크리트 용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넣는 거야. 아까 그 드럼 있죠? 드럼이 그 콘크리트 용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쌓아가지고 끝까지 올린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와, 여기까지! 진짜 빠져나갈 틈이 없겠는데? 자, 이번에는 2단계 처분시설 체험 공간이 여기 있어요. 한번 여기 체험해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2단계 초층 처분 시설인데요. 건설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적재 장소 안내. 적재하는 장소. 아, 여기가 적재하는 곳이네. 여기다가 아까 그 드럼통 같은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다가 저장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까? 우와! 아까 그곳을 시멘트 같은 걸로 덮고, 그 다음에 이거 땅으로, 흙으로 덮은 것 같은데? 무덤처럼 맞지? 그러니까 이 시설은 큰 구덩이를 파고 방패물을 채운 후에 빗물에 스며들지 않는 흙으로 덮어 밀봉해서 이제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2단계 표층 처분 시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좋아요. 자, 이렇게 방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모두 봤는데요. 안 보이는 곳에서 꼼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거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방폐물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 유익했죠?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